안녕하세요. 이마반 트레이너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굿모닝 운동 6탄을 가져왔습니다. 예! 상쾌한 아침 같이 시작해봐요. 첫 번째 동작은 고관절 스모 스쿼트입니다. 수건 팽팽하게 잡으시고 다리는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려주세요. 두 배로. 자, 바닥 찍고 앉고 만세하고 그대로 위로 후. 바닥 찍고 앉고 무릎 벌리면서 팔을 위로 쭉 그대로 위로 쭉 후. 무릎 벌어지는 거 유지하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찍고 앉고 만세 위로 후. 바닥 찍고 앉고 팔 위로 쭉 그대로 위로 후 올라오는 거예요. 찍고 이때 무릎 벌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릎 벌리고 팔 위로 그대로 벌리면서 후 일어나는 거예요. 찍고 앉고 팔 위로 유지하면서 위로 쭉 천천히 후. 자, 두 번째 동작은 늘리고 트위스트 동작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쭉 아래로 해서 늘려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반대쪽으로 비틀어주는 거예요. 쭉 다시 와서 늘리고 돌아와서 트위스트. 다시 늘리고 돌아와서 트위스트. 쭉 보내주세요. 늘리고 와서 쭉 보내주세요. 늘리고 와서 쭉. 팔은 팽팽하게 잡은 채로, 수건 팽팽하게 잡은 채로 진행해주세요. 후. 자, 5탄 영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쭉. 반대쪽. 화이팅. 늘리고 돌아와서 쭉. 후. 늘리고 돌아와서 트위스트 하면서 후. 늘리고 돌아와서 트위스트. 멀리 보내주세요. 늘리고 트위스트 쭉. 자, 몸을 쭉쭉 늘려주는 거예요. 비틀어서도 쭉 늘려주세요. 자, 몸에 찌뿌둥한 기운을 다 푼다고 생각하시고 쭉쭉 늘려주세요. 후. 늘리고 쭉쭉. 후. 늘리고 쭉쭉쭉쭉. 후. 돌아오세요. 자, 다음 견갑골 운동이에요. 발 위로 쭉 한쪽으로 쭉 보내주세요. 돌아왔다가 두 번씩 갈 거예요. 쭉 돌아오고 쭉 늘리고 돌아오고 쭉 늘리고 돌아오세요. 뒤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쭉 늘리고 돌아오고 쭉 늘리고 돌아오세요. 자, 팔이 앞으로 쏟아지면 안 돼요. 뒤로 가는 거예요. 머리 뒤로. 그렇다고 고개는 숙이지 말고 후. 쭉 늘리고 후. 쭉 멀리 보내세요. 후. 자, 지금 견갑골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쭉쭉 보내세요. 후. 쭉쭉. 후. 쭉쭉. 후. 자, 다음 동작은 사이드 니업 동작이에요. 자, 이 상태로 팔 쭉 뻗고 무릎만 당겨주시는 거예요. 쭉. 이제 옆구리 늘리는 이 느껴져야 돼요. 옆구리 늘리는 거. 후. 이때 발을 빨리 내리지 말고 천천히 내리기 싫은 사람처럼 팔을 쭉쭉 편 상태로 후. 발을 쭉쭉 편 상태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후. 후. 무릎 당기면서 후. 후. 무릎 당기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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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요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후. 옆구리도 자극 느끼면서 후.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후. 팔 쭉 편 상태로. 팔 이렇게 이렇게 후진하지 않도록.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 말고 쭉 편 상태로 쭉. 후. 쫙쫙 늘려주세요. 후. 자, 다음 동작은 벤트 오버 오버헤드 동작이에요. 자, 벤트 오버 상태에서 팔 뒤로 쭉 들고 내릴 거예요.
벤톱 상태에서 배음 주고 쭉 들고 내리는 거예요. 팽팽하게 잡고 위로 쭉 머리 뒤로 넘긴다고 생각하고, 근데 고개 막 이렇게 숙이지 말고 유지 그대로 일지선 유지하고 팔만 뒤로 쭉 그대로 뒤로 쭉 보내주세요. 아이고 시원해. 팔 그대로 뒤로 쭉 보내주세요. 그쵸, 잘하고 있을 거랍니다. 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쭉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팔 그대로 뒤로 쭉 보내주세요. 쭉 허리 구부정하면 안 돼요. 배 힘 주고 쭉 돌아오고, 자 다음은 Y 스쿼트 홀딩. 다리 어깨너비로 넓게 벌려주시고 비틀고 돌아오고 비틀고 돌아올 거예요. 쭉 멀리 보내시고 돌아오고 쭉. 네, 무릎 이렇게 모이면 안 돼요. 무릎 벌리고 허벅지 안쪽이 느낌 오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엉덩이 뒤로 빼야지 느낌이 올 수도 있고, 나는 앞으로 내밀어야지 허벅지 안쪽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상태 유지하면서 내가 허벅지 안쪽 느낌이 오는 지점을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홀딩 스위스하고 돌아오세요. 이게 지금 팔도 아프고 허벅지 안쪽도 아프고 일석이조의 아주 멋진 운동이에요. 후 돌아오면서 후 뱉어주세요. 다음 동작은 사이드 밴드 앤 W 동작이에요. 팔 위로 쭉 펴는 상태에서 옆으로 쭉 하고 W 만들고 돌아갈 거예요. 돌아와서 반대쪽 쭉 늘린 상태에서 뒤로 쭉 당겼다가 위로 후 쭉 늘린 상태에서 뒤로 당기고 후. 이때 살짝만 가지 말고 쭉 늘려주세요. 옆구리 느낌 뒤로 쭉 당기고 후. 팽팽한 거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늘리고 당기고 보내고 다시 반대쪽 늘리고 당기고 보내고 돌아와서 반대쪽 늘리고 팔 팽팽하게 당기고 대문자 W에요. 소문자 안 돼요. 늘리고 당기고 W 늘리고 당기고 아 W 아 쉬는 시간 내 쉬는 시간 없어졌어. 자, 발 간격 좁게 해서 아래로 쭉 내렸다가 올라와서 만세 스티프 데드 만세 동작이에요. 스티프 데드니까 발 간격은 10cm 좁게 하시고 쭉 눌러주세요. 그리고 만세 좁은 상태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시던 만큼 내려갔다가 후, 등이 굽지 않도록 제가 내려갈 수 있는 동작이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고 위로 후. 바닥 안 찍어도 돼요. 가슴 편 상태로 많이 내려주세요. 후. 자, 쭉 내려오고 가슴 펴고. 이게 제가 등이 굽어 보이겠죠? 마이크 때문이에요. 혹시 혼란스럽지 않도록 후. 쭉 늘리고 후, 화이팅! 쭉 늘리고 만세! 아침마다 매일 만나요.